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는 201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로 입학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동호 씨가 입학하던 2012년에는 고려대학교의 이과를 제외한 문과에서는 단연코 경영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그런 학과였습니다. 정말 수재급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특히 이동호 씨가 졸업한 성남 태원고 같은 일반고에서는 공부하면은 거의 신화적인 그런 인물로 친구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의심 차원에 제기되는 의혹들이란 점은 분명하게 제가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고 의혹의 당사자들만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일에 가장 전적인 책임은 바로 당사자인 이동호 씨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2012년 고려대학교의 수시 입학 제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제도 가운데 이동호 씨가 서류 심사 60%와 면접 심사 40%로 구성되는 특별전형 국제 1 제도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해왔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과 이재명 후보가 교정을, 수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권혁기 공보 부단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동호 씨가 입학한 수시 일반전형에 응시하려면 수능 커트라인에 통과한 이후에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혁기 공보 부단장 해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커트라인 통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권혁기 부단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을 보지 않고 이른바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선발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이동우 씨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인터뷰에 따르면 수능을 망쳤다고 하기 때문에 수능을 봤다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권혁기 공보 부단장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게 해명을 했 같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특별전형 국제 1은 서류 면접과 면접 심사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서둘러서 그냥 수능 보고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 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수시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해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오후에 방송된 KBS 더 라이프의 관련 질문을 받자 제 큰아들이 공부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 아들이 전 과목 1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전형이었고 3개 분야 1등급이 조건이어서 제 큰아들이 공부는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측과 이재명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수시 일반 전형으로 그 어려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는 성남시 태원고라는 그런 일반고에서 거의 전교 1, 2등 수준을 이과를 제한 문과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 고대 입시 요강을 참조하면 일반 전형 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경영대학교 일반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언어 1등급, 수리 1등급, 외국어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었고 3개 분야 1등급이 조건이었다는 이야기는 일맥상통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는 논술 80%, 학교생활기록부 20%를 통해서 우선 선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군은 거의 수제급 학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같은 시기에 성남 태원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공부를 대단히 잘했던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 분당 1원에서 태원고는 일반고 중에서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논술 비중이 우선선발 80%, 일반선발 50% 아주 높고 모두 학교생활부가 20%나 50%가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논술을 아주 잘 보고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의 톱 수준의 학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수능을 갖고 입학한 학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남인 이동호 군이 일반고를 다녔고 또 차남인 이윤호 군은 한영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차남인 이윤호 군이 공부를 아주 잘했고 이동호 군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분당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그곳에는 사교육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장남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 아닌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를 갔을 것이다. 이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은 2017년도 1월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아내가 되는 김혜경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지만 큰 아들을 키우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둘째는 무난하게 크고 또 환영애고를 갔기 때문에 공부를 참 잘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외모를 보더라도 둘째는 부모 속을 좀 전혀 썩이지 않을 타입이고 첫째는 좀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장남이 이재명 후보 이야기에 따르면 공부를 무진장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되는 김혜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겨우 영어와 수학 학원만 보냈습니다. 분당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혜경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큰 아이가 좀 반항적이었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동생처럼 분당에서는 분명히 외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고를 보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제 훨씬 더 간단하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단시간 내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이제 훨씬 더 사안이 간단하게 됐습니다. 권혁기 공보 부단장의 주장이나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은 장남인 이동호 씨는 성남시 태원고에서 거의 전교 1등이나 당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사이에는 공부만으로 보면은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는 의혹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호 씨가 공부라면 누구에게나 내놓을 수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냥 서류로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성적표를 공개하고 최저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언어 1등급, 수리 1등급, 외국어 1등급 등을 증명하게 되면 그냥 이번 것은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중범죄 등으로 몰아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직 그것도 대통령직에 지원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모든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상대방은 또 입증할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거는 진짜 옳은 일 아닌 것이죠. 이런 정황 등은 얼마든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으로 모든 의심이나 의혹은 종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